어쨌든 저는 우리 이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랬을 때에 우리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들을 단순히 병이나 증상으로만 생각하셔는 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좋은 특성, 좋은 품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학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이라든지 조울은 우리가 지금 병이라고 하니까 이걸 병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병이기 이전에 한 개인의 고유한 어떤 특질, 특성, 내지는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은 그걸 뭐 앞에서 뭐 뇌의 취약성이라 이야기하든 뭐라든 간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조울증 지닌 사람은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몸으로 비교하자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왼손잡이는 타고날 때부터 왼손잡이로 타고나듯이 또 우리가 내향성, 외향성 하듯이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듯이 조현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조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강박도 일종의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는 거예요. 조현 기질은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계해요. 쉽게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 갈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응이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늘 살던 편안한 환경에서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간다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있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거 낯선 환경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이거 낯선 환경이거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다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이 변화가 훨씬 더 심하죠.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군대 갈 때 변화가 더 심하죠. 그 다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또 변화가 심하죠. 그 다음에 혹시 학교 다닌다 유학 갔을 때 또 대구에 살던 애가 예를 들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을 때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혼자 방을 얻어 산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요 변화가 있는 시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사실은 그게 촉발 자극이 되는 이 변화가 촉발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죠? 결혼해서 결혼하면 또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요즘 시절은 갈수록 이제 결혼도 좀 덜 큰 문제가 되어 가지만 과거 같으면 여자들은 결혼하면 완전히 환경이 통째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사건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말하자면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새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행히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담임 선생님이 상당히 갖다가 좀 뭐라 하나 품성이 품어주는 성격이라든지 또 해서 그 반의 학우들의 분위기가 좋고 이러면 처음에 그렇게 바짝 긴장하고 경계했다가 그럼 애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데 요렇게 잔뜩 경계하고 요렇게 있던 시기에 담임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혼이 난다든지 계속 뭐 이런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든지 또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뭔가 사소한 일로 해서 불편하고 찍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적응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의 특성을 지닌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늘 경계하고 늘 쉽게 못 믿고 기본적으로 불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덥석 믿는 게 없어요. 항상 그래서 사람과 믿고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그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기본 조현 기질이에요.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고 안전한지를 점검해야 되고 기본 아주 중요한 욕구가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한가? 내가 안전한가? 하는 이런 안전의 욕구가 대단히 강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흔히들 보이는 망상 같은 게 CCTV 같은 거잖아요. CCTV가 있다, 집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전화를, 핸드폰을 도청한다. 또는 누가 나를 미행한다. 등등.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전 욕구와 관계된 거거든요. 내가 나의 사생활이 안전하지 않다. 내가 남에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나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조현 특질을 지닌 조현병이 있는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들은 아, 얘한테는 안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신뢰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자, 당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다고요. 부모가 나를 침해하는,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부모가 들어서 나를 속이고 부모를 믿을 수 없는, 그럼 부모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세상에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두렵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부모조차 못 믿으면 자기 방에 있어도 안전하지를 않은데 마음이 그런 상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면 자기가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날이 서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자칫하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려는 건지 알고 잘못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조현 특질이고 조울 특질을 지닌 친구들은 그러니까 조현도 생각이 많고 조울도 생각이 많은데 조현은 그 많은 생각이 그래서 정답이 뭐냐 끊임없이 정답이 뭐냐를 찾아요. 본질이 뭐냐 자기가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조울 특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 생각이 너무나 참신하고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세상 속에서 실현시키고 싶어요. 조울 지닌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좋은 품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세상 속에 실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울을 지닌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싶으면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충동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그게 사고가 된다는 거죠. 조울이 있을 때 제일 문제는 조울은 항상 충동 조절 장애가 동반이 되거든요.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이게 조현하고는 어떤 면에 정반대의 특성이죠. 조현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고도 안 건넌단 말이에요. 조울은 뭐 돌다리 두드려본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편으로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이 많다든지 엉뚱한 걸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서로 전혀 다른 특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병이기 이전에 저는 하나의 특질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특성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좋은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특성이 환경과 잘 안 맞아서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자기 속으로 웅크리고 세상 밖으로 안 나올라 하는 경우가 조현병의 경우에는 흔히 있고 조울증의 경우에는 사고를 쳐대는 경우가,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장기간 지내다가 어쩌다 조증 올라오면 마치 원풀이 한풀이 하듯이 사고를 쳐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좋은 품성이 있는데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좀 제가 볼 때 이런 특성들이 조현병과 조울증이 제가 볼 때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저는 경쟁사회에 취약한 또는 경쟁사회에 불리한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라 했거든요. 이게 현대의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좀 취약하고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착하다. 착하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보한다는 소리예요. 비계산적이라는 소리고 비주장적인 소리고 비주장적이라는 소리고 비표현적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일로는 남들한테 화내거나 남들한테 덤비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 지나간다. 서로 안 싸우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 그 다음에 화목의 욕구가 강해요. 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치가, 흔히 보면 눈치가 좀 부족하다. 이건 순진하다. 단순하다. 때때로는 문자적으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때로는 이게 이제 엄청 고집센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여리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 한번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오래 간다. 생각이 많다. 생각을, 관계없는 생각을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한번 자기가 관심을 가진 어떤 주제들이 있으면 집요하게 몰두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것 자체는,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창의력의 기반이에요. 원래 창의적인 사람은 엉뚱해야지 돼요. 남은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 걸 자꾸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선순환으로, 환경과 자는 선순환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우리 조현병 당사자의 이 생각이 많고 연결시키고 집요하게 하는 이것이 창의성으로 발휘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업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결과로 나오는데, 악순환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오해, 피해의식, 내지는 망상 쪽으로 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좋은 품성이 어떻게 하면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잘 발휘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